협회가 2월 한 달간 라디오 광고 송출을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합니다. 대한한의학회가 제22회 학술대상 및 제7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한의학 분야에 총 258억 5,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황색인대 침도시술법이 제시됐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이슈브리핑의 한의신문 주혜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월 한 달간 라디오 광고를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이번 라디오 광고는 동시간대 청취율이 높은 주요 프로그램들을 선정해 SBS 파워 FM, KBS EFM, DBS FM, 극동방송 등에서 진행됩니다. 2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명절 증후군 증상의 효과적인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해 명절 전후로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편 15일부터 29일까지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용 한약재의 차이점을 알리는 내용으로 전국의 라디오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희 회장은 이번 한의학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의학회가 제22회 학술대상 및 제7회 미래인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학술대상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영예의 금상은 딥러닝을 이용한 자발성 통증 지표 개발 연구를 발표한 경희대학교 김선광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미래인재상은 앞으로 한의학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미리 발굴해 지원하고 격려하는 목적으로 장동엽 가천대학교 대학원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한의학회는 국내 한의학 분야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논문상, 우수 강연상, 공로상, 특별상, 미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대한한의학회 최도영 회장은 연구, 산업,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한의학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힘써주시는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 학술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주요 연구개발 예산 중 한의학 분야에 총 258억 5,5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복지부는 2024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해 올해 주요 R&D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이라는 전략 목표 아래 보건의료 R&D 임무 지향성을 강화하고 국가 전략 기술 투자를 확대, 글로벌 수준의 연구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의학 분야 R&D는 중점 추진 전략의 바이오 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신산업 육성 분야 중 신약, 의료기기 등 차세대 유망 기술 경쟁력 강화에 포함됐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한의 디지털 융합 기술 개발 사업 45억 7,500만 원, 한의학 혁신 기술 개발 사업 197억 3천만 원, 한의 기반 융합 기술 개발 사업 15억 5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황색인대 침도시술법이 제시됐습니다. 최근 초음파 중재가 침술의 안전성과 정확성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요추협착증 치료를 위한 황색인대 침도시술 방법과 주의사항을 다룬 논문이 대한침도의학회지에 게재됐습니다. 시술 방법으로는 초음파로 자침 부위와 자침 방향을 설정, 진행하는 간접 중재술과 초음파 유도하에 직접 시행하는 직접 중재술로 분류해 임상의들이 초음파 기종이나 진료실 환경에 따라 선택해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침시술에서 초음파를 사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시술을 도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침도 자입 시 정확한 시술의 보조적 요법으로 초음파 사용 방법 프로토콜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